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찍는 윤우입니다. 네, 이 영상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정역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 소리라는 스튜디오에서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주셔서 오랜만에 실내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저번 실내 스튜디오의 장점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실내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제공받은 스튜디오 서울 소개와 약간의 촬영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랑 영상을 업로드할 때 여기 출처를 밝히는 것 말고는 따로 금전적인 제공은 없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스튜디오 솔은 합정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룸은 A타입과 B타입 총 두 가지가 있었고 A룸은 약간 모던하면서 밝고 캐주얼한 느낌이었고 B룸은 굉장히 깔끔하고 고딕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총 2시간의 시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1시간씩 방 하나를 사용하면서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촬영한 시간은 3시부터 5시입니다. 그 스튜디오에 순간광도 대여를 해 주었지만 지속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여받은 조명을 사용을 하다가 워낙 채광이 좋아서 굳이 조명 없이 반사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 모델을 서주실 분은 제 지인이시고 전문 모델이 아니신지라 약간 포즈나 시선을 어색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시선의 방향부터 팔 위치, 고개 각도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A룸에서는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자나 잡지와 같은 소품들을 이용을 했고요. 확실히 소품이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룸은 전체적으로 벽이 세피아 톤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을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의 빛이 도는 그런 신기한 룸이었습니다.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따로 소품 없이 진행을 하였고요. 방문 전에 사진으로 보고 브라운 톤의 의상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상도 브라운 톤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B 룸은 빛이 들어오는 모양이 굉장히 예뻤고 커튼으로 약간의 텍스처를 주어서 좀 더 신비한 느낌의 빛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굉장히 깔끔했으며 A룸, B룸마다 탈의실과 에어컨 구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속광과 순간광 대여가 가능했고 사장님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희는 음악을 틀 여유는 없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도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빛이 굉장히 예뻤던 스튜디오라고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특히 그 B룸에서 나오는 그 톤이 너무 예뻤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스튜디오 솔에서 찍은 결과물들 마저 몇 장부터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